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궁중건강TV 사회를 맡은 최덕찬 MC 최경숙입니다. 네, 최경숙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보기 네. 사회자님께서는 너무 살도 예뻐지시고 또 예뻐지셨어요. 뭐 비결이 뭡니까? 아, 비결이요? 네. 공개할까요? 네. 아, 그건 먹는 걸 좀 줄이면 됩니다. 아, 먹고 싶은 걸 이렇게 찾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려운 일일 텐데요. 아, 물론 어렵죠. 그러나 유니시티에서 나온 바이오스 라이프 S를 드시면 요요 없이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렙틴과 그렐린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여기는 식욕 조절을 도와줄 수 있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는데요.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서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그럼 네. 최경수 우리 모델님은 네. 앞으로 계속해서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시겠군요. 아, 그럼요. 바이오스 라이프 S와 함께 물을 많이 마시고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 멋진 몸매를 위해 사우나 한번 해봅시다. 네, 예. 사. 사랑과 우. 우정을 나. 나는 자는 뜻이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네, 딱 보면 압니다. 네. 네. 오늘도 유머 한마디 준비하셨죠? 네. 미국의 40대 레이건 대통령은 네. 긴박한 상황을 한 방의 유머로 날리는 유쾌한 리더자였는데요. 네. 재임 중 조격 사건, 기자 욕설 사건, 네. 또한 이란인 인질 협상 사건 이런 것들을 잘 또 해결했고요. 네. 1980년대 뉴햄프셔 예비선거 연설 중에 네. 누군가 고의로 마이크를 껐습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은 말하기를 나는 마이크 사용료를 지불했습니다 라고 네. 의티 있는 말을 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동안 못했던 건강관리와 체형관리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네. 유니시티 바이오스 라이프 S. 네. 멋지게 예쁘게 건강관리합시다. 안녕히 계세요. 네, 화이팅.